예, 오늘 여름 메뉴가 주제여가지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배나 멜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여름 시즌쯤 해가지고 자두도 저는 되게 많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자두 스무디 제품 이용해서 스무디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요 스무디 제품만 딱 사용해서 메뉴로 만드셔도 물론 당연히 맛있게 나오는데 매장에서는 보통 계절 과일, 냉동 과일 이런 거 같이 많이 쓰시거든요. 그래서 그냥 스무디는 아니고 냉동 자두랑 같이 넣어가지고 조금 프리미엄 느낌이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물을 넣고 스무디 제품 넣어주고 100g 들어가네. 90 넣을 겁니다. 더 들어갔네. 그리고 냉동 자두. 딱 제철에 그냥 생과로 쓰면 더 좋은데 이게 뭐 항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냉동 과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반태라고 하죠.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 하나를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을 제거하고선 이렇게 반으로 잘라놓은 형태의 냉동 자두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고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게 냉동 자두가 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수확 시기에 따라서 맛이 당연히 편차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 제품으로 조금 커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냉동 자두를 넣기 때문에 얼음 양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. 좀 적게 냉동 자두를 넣은 만큼 줄이셔야 이제 블렌딩 할 때 조금 수월하게 되고요. 보신 것처럼 냉동 자두를 원물을 넣었기 때문에 맛도 좋아지고 또 그만큼 얼음 양을 냉동 자두로 하는 경우에는 얼음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맛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. 그냥 보기에는 약간 딸기 주스 같기도 하고요. 네, 색상이 조금 딸기스러운 색깔이 나왔네요. 필요하시면은 데코레이션으로 민트 같은 거 하나 올려주시면 좋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완성! 간단하게 끝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향이 굉장히 자두자두한 향이 많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새콤해요. 좀 달달할 줄 알았는데 자두 함량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? 저한테는 좋은데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테스트를 해보시고선 밸런스를 조금 맞춰가지고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 자두라서 그런지 엄청 차가운 그 슬러시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딱 먹어주면은 새콤하게 나니까 갈증 해소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. 그런 메뉴 굉장히 맛있어요. 진해가지고 너무 차가워요? 너무 차가워요?